자, 두 번째 거야. 자, 또 똑같이 볼게. 자, 이게 답이려면 어떤 내용일까? 새를 살리려는 노력을 했다. 시도를 했다는 거야. 새 살리는 시도?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지만 가치 있었다. 그럼 새 살리는 노력에 성공 못했고 가치는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면 이게 다. 2번은? 종을 보존하다야. 그래서 종을 보존하는 노하우는 방법이야. 방법을 자연으로부터 배워라. 그러니까 종 보존 방법을 자연으로부터 터득해라는 내용이면 이게 답이고. 3번은? 이 섬 이름이야. 이거 결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자, 이 섬이 있는데 이게 안전한 거주지, 피난처, 새들의. 그래서 새의 피난처가 되었다. 자, 이 섬이 있는데 이게 피난처가 되었다는 얘기면은 안전한, 이게 답이야. 4번은 뉴질랜드의 토종, 자연새들 어떻게 탈출했는가, 멸종을. 아, 멸종 탈출 얘기고 뉴질랜드의 자연산 새들 얘기면은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어떻게 탈출했는가, 멸종으로부터. 그런데 만약에 멸종이 됐으면 이건 답이 안 되겠지. 3번도 만약에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답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introduce는 소개하다, 도입하다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항을 샀어, 밖에서 사왔어.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이게 introduced fish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외래종의 도입된,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떤 외래종이, 이렇게 밖으로부터 가져온 종이 가끔은 생태학적 다양성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외래종 가져왔더니 생태계의 다양성이 좋더라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면 5번이 답이야. 자, 그렇게 접근하면 돼. 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한번 보자. 뭐가 보이나? 연결사를 중심과 지시사 이런 걸 중심으로 봅니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네. 그럼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뭐 이러면 뒤에 게 중요한 거.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결론이지 뒤에는. 뭐 특별한 거는 안 보이고 한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볼게. 자, 이때 헨리는 이 섬을, 케어테이크는 테이크케어가 돌보다잖아. 돌보는 사람이었어. 자, 이거 위치는 뭐 먼 여기에 있는 거였다. 이거는 뉴질랜드 뭐 어느 해안이었다 그랬어. 자, 그냥 한마디로 저 사람은 무슨 섬 하나를 돌봤다. 이렇게 하면 돼. 키는 날카로운 예리한인데 뭐 이렇게 이건 자연주의자지. 내추럴리스트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연주의자로서 그는 주의했다, 주목했다. 뭐에? 뒤에 거야. 이거를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가로로 보면 돼. 왜냐면 목적어가 더럽게 길지. 쭉 해서 막 뒤에 게 다 목적어야. 길어서 뒤로 뺀 거고 얘부터. 그래서 이건 관심 있게 주목을 했다. 뭐에? 이거에. 이게 뒤에가 목적어야. 자, 임팩트 나오네. 자,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influence나 뭐 effect나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다 이거 영향이야. 자,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올 적에는 뭐 예를 들면 여기다 effect 한번 써볼게. effect of A on B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이게 효과니까, 영향이니까 어떻게 해석해? A의 B에 대한 영향이 말이야. 그게 쉬워?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 쉬워? 앞에 거 뒤에 거. 다시. 김치의 항암에 미치는 영향이 쉬워? 김치가 항암에 미치는 영향이 쉬워? 그렇지. 뒤에 게 쉽지. 그래서 앞으로 해석할 적에 이거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럼 아주 쉬워. 이 두 개를 바꿔 쓰기도 해. 왜냐면 A가 더 길면은. 자, 그럼 여기도 보이자. 이건 바꿔 썼나 안 바꿔 썼나 볼게. on이 있고 of가 있네? 여기도 of가 있네? 그러면 둘 중에 앞에 of가 그거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A야. A의 B
B에 대한 영향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랬어? A가 B에 미친 영향, B에 미친 영향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는 거의 잘 안 쓰는데 얘는 거꾸로 썼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Impact of 쭉 쓰고 끝에다가 native birds 이렇게 써야 돼. 근데 그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도대체 on이 어디 있는지 뭐 거의 보이지도 않겠지.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짧고 간결한 걸 먼저 이렇게 써.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는 주목했던데 거기에 사는 새를 뭐라고 그래? 원산지 새에 미치는 영향,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토우트라는 게 뭐 우리말로 담비인가? 뭐 담비인가 하는 게 있어. 그렇게 외래에서 도입된 외래종의 담비가 최근에 도입됐네. 담비의 도착이 이런 원산지 새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비를 그 섬에다 풀어놨나 봐. 풀어놨더니 담비는 외래에서 온 거고 새는 원래 있던 거지.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게 나오겠지.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면은 몇 번이 답이 되겠어? 좋은 영향. 외래종을 풀어놨더니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면 뭐가 된다? 5번 같은 게 답이 되는 거고. 아, 완전히 자연을 훼손시키고 다 초토화가 되었다. 그러면 뭐가 돼? 성공하지 못했다니까 한 이쯤이 될 수가 있겠지. 뭐 조금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부정적인 거니까. 자, 보자.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는지. 그것들이. 대명사네? 그것들이니까 뭐야? 이 마지막 뭐뭐에 침입했다네. 이건 이거겠지, 그지? 담비가 이 뉴질랜드 코너라는 건 섬이겠지? 거기에 침입했다. 그래서 필사적인 시도로 뭐 하려고? 이런 것들을 보호할 필사적인 시도로서인데 이건 인구도 되고 동물의 개체수도 돼. 자, flight니까 날다고, list니까 못하는 이지? 그래서 날지 못하는 인데, 그래서 날지 못하는, 이거 뭐 카카오로 보인다, 야. 중독이지, 그러면? 카카포라는, 새든지 뭐 동물 이름이겠지? 그리고 키위. 키위가 먹는 것도 있고, 새 이름도 키위가 있는 거 알았어? 있어. 키위라는 새도 있어. 이게 뉴질랜드의 그 새야. 우리나라의 새는 뭐냐? 맹가? 뭐 하다 오십니까? 예? 뭐 하다가 와? 왔습니다. 잘했다. 자, 키위는 네덜란드의 국조야. 네덜란드 하면은 이 새가 거기서 되게 유명하지. 그래서 작은 스팟은 점이지? 점이 있는 키위새. 그리고 이거의 개체수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자,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여기서 끊어지겠네. 그는 했으니까 아까 그 사람. locate는 위치시키다고 trans는 건너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옮겼다 이 말이야. transport란 말하고 같은 말이겠지. 수백의 개인이란 사람일 땐 개인이지만 여기서는 누구겠어 옮긴 거는. 요 앞에 있는 요런 새 같은 것들이겠지. 그런 개체수들을 옮겼다는 거지. 자, 어디서 어디? from to를 썼지? 여기 있네. mainland, 대륙에서. 이 섬으로 옮겼다. 아, 그러니까 앞에 갔더니, 여기에서 이제 이 뉴질랜드 코너라는 것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대륙이야, 섬이야? 대륙이 되는 거야. 6에 2번이야? 대륙에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돼보니까 이렇게 되네. 아, 대륙에 담비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도착하면서 이 토종 새들에게 영향을 미치란 말이지. 좋겠어, 안 좋겠어? 옮겼으니까.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이야? 안 좋은 영향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나쁜 답인데 좋은 답이니까 답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그 개체수를 보호할 시도로 옮겼다는 거야. 어디로? 섬으로. 근데 불행히도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중요한 연결사지? 안 됐겠지? 문제가 이거네. 자,
얘가 거기에 침입을 한 거야. 이 동물이 쪽제비가 그 새들을 또 다 잡아먹네? 섬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서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 뭐래? 너무 가까운 거야. 그 섬이 메인랜드 대륙에 너무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또 침입을 한 거야. 그래서 얘 노력은 성공했을까? Vain, 헛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자 헛됐다 하니까 뭐야? 성공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성공을 안 했다. 또 안 좋은 말 뭐 있나? 없네. 저거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종을 고립시키는 기술. 어디에서? 프레데터가 없는 섬에 고립시키는 거지. 아까 그 섬에 고립시키는 그 기술. 주어는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동사네. 그 기술은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뭐 하는데? 멸종을 뭐 하는데? 예방하는데. 멸종을 예방하는데. 이쯤 읽으니까 멸종 나오네 해서 이걸 답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답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 4번. 뒤에 뜻이 뭐예요? 저 4번은 토종새 뉴질랜드 어떻게 그 새들은 멸종을 탈출했는가? 자 4번 될까 안 될까? 아니 그냥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잖아. 이거 왜 안 될 것 같아? 또 멸종 피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멸종 피했다. 이거 되잖아. 자, 1번은 될까 안 될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가치 있는 새를 구하는 시도였다. 이건 될까 안 될까? 어? 자, 그래서 이제 담아보는 거야. 자, 키워드를 담아보는 거야. 자, 현재까지 한 거 가지고 담아보자. 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담는 거야. 그래서 그 담은 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정확한 것이 답이 되는 거야. 자, 담아보자. 어떤 내용이야? 뭐 들어갈까? 제일 중요한 거. Introduce. 도입했다. 뭐를? 담비를? 이게 제일 중요한가? 자, 제일 중요한 걸 찾기에는 육하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찾으면 가장 정확해. 누가 뭐를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근데 이 모든 거에 따라서 이거를 다 글을 쓴 거지만은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래서 존재하지. 이거 언제라는 말이 중요한가? 이거 언제라는 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어디서는? 어디서 그랬다는 거야? 뉴질랜드고 대륙에서 섬으로 옮겼다는 얘기지. 왜는? 왜 옮겼는데? 그렇지. 멸종을 피하려고. 무엇을? 새. 뉴질랜드 새를. 누가? 누가 중요하나? 누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생각해봐. 중요하면 그냥 한 번 정도 나오고,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 정도 나오거나 없어. 근데 중요하면 그 사람 얘기가 두세 번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과연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또? 안 하다. 자, 이 사람이 몇 번 나왔나 한번 보자. 몇 번 나왔어? 몇 번 나왔어? 한 번. 또. 끝이야? 두 번. 두 번 끝인가? 두 번. 세 번.
아씨, 드럽게 많이 나오네, 그지? 네 번.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을까? 너희들 말은 틀렸지, 그지? 좀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대충 찾은 것만 해도 네 번이야. 그러면 누가라는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 옮겼지. 옮겼잖아. 왜? 멸종 피하려고. 그럼 얘기 끝난 거야. 이거를 정리하면은 되는 거야.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해보면은 뭐가 중요한지 그리 잘 보여. 그러면 여기에 담비 이런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이 글에는 담비는 나왔지만 이 내가 중요하다고 한 육하원칙에 이 담비는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중요한 대상은 아니지? 그냥 이거는 포식자의 개념이다. 뭐 그 예로 담비를 내려둔 거지. 그 담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야. 한 10% 역할도 못하지? 이 사람은 역할이 50%. 새는 30%.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걸 정리해봐. 어떻게 돼? 뉴질랜드에서 어떤 사람이 새를 멸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옮겼다. 그러나 실패했다. 하지만 그 옮기는 그 기술은 멸종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되어서 가치가 있었다. 멸종을 막았어? 못 막았어? 막았네. 멸종을 막았어. 그런 도구로서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은 가능성 있는 게 몇 번이야, 답이? 1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다고 치지만은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제부터 뭐가 가장 좋은 답일까? 항상 적절한 것은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뭐라고 물어봐? 가장이라는 말을 써. 왜냐하면은 다른 것도 답이 되니까. 자, 4번부터 가볼게. 4번 어떨까?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으면 그거는 가장이라는 것에서 좀 멀어지는 거야. 자, 4번에는 어때? 완전히 다 들어갔어? 뭐가 빠졌어? 그들이 어떻게 멸종을 탈출했는가? 그런 얘기 분명히 있어 없어? 있다. 근데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이 4번에는 이 사람이 빠졌잖아. 이 사람이 이거를 막아줬고 나중에도 쓰이는 유용한 어떤 그 이렇게 멸종을 막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그런 좋은 도구를 남겼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 얘기가 전혀 없지. 그래서 이거는 한 70점 짜리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3번은 3번은 어때? 이런 내용 나와 안 나와? 새들이 안전한 장소로 바뀌었다. 이 섬은 새들이 안전한 장소. 새들이 거기 넘어갔다. 안전하게 넘겨줬다. 이런 말은 나오지. 근데 여기도 뭐가 빠졌어? 어? 누가라는 말도 빠졌고 또 누가라는 말도 빠졌지. 또 안전해? 생각해봐. 안전해 안 해? 아까 뭐라고 나왔어? 서로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담비가 침입했다니까 다 잡아먹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자,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뭐라고? 정답이 될 수 없는 것들. 첫 번째는 뭐? 사실과 다른 거. 사실이 아닌 거. 두 번째는 뭐? 중요 정보를 빼먹고 중요 정보를 다 담고 있지 않은 거. 이런 것도 답이 안 되는 거야. 자, 2번은 어떨까 보자. 이 뭐야? 종을 보존하려면 그 방법을 자연으로부터 배워라. 이건 어때? 자연으로부터 배운 거야? 아니지. 사람이 이거를 가르쳐 줄 거야. 이것도 사실과 다르지? 사실과 다르다. 1번은 새 구하기 시도를 했는데 성공했나? 성공 안 했네? 그러면 맞고 성공 안 했는데 가치 있나 없나?
있었네. 그럼 맞고. 시도? 이거 누가 한 거야? 사람이 했네. 그럼 사람 얘기도 있네? 거의 완벽하지.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그냥 답지만 보고 아 이거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선택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정하게 이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앞으로는 실력되고 능력되고 의지가 된다면은 그렇게 답지에 있는 선택지 왜 안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보라고. 보통 그 답지에는 그런 설명이 있어 없어? 왜 2번 안 된다, 3번 안 된다, 내가 좀 전에 설명해 줬듯이 왜 가장 좋은 건 답이 1번이고 나머지는 적절하지 못하거나 좀 최소한의 정보만 담고 있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그건 자기가 노력을 하라고. 그냥 답지만 보고 하면 아 이래서 이거다 해서 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땐 그렇게 안 풀려. 분명히 4번 나온다고 답이. 자 일단 요건 요까지 보고.